그러면 요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 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왜 조중동은 아직도 조국을 계속 소환하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조국을 민주당이 버리는 순간 민주당 지지층이 무너져요. 지금 유일하게 조국 때문에 조국 수호라는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40대, 50대가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빠졌는데 조국을 버리는 순간 민주당 지지층이 완전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국을 소환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국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김어준도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돼요. 김어준이 버티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해갖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진보의 탈을 쓴 인간들이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꾸 김어준을 때리는 거예요. 조국을 버려라 하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조국도 못 버리는, 조국도 못 지키는 민주당 니들은 진짜 답이 없다라고 해서 진보의 지지층 자체가 무너지면 현재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완전 무너져갖고 대통령 지지율을 집권 하반기에 10%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본을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조국 수호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조국 하면 개국본, 개총수, 문재인 하면 스피커 김어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지층이 붕괴되니까. 절대 왜 저것들이 공격하는지.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거,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거를 지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깨지지 않는 민주 진영의 진보 지층을 깨뜨리는 거는 조국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을 강성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그 지지층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휘둘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안에서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원내대표의 상황은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시민들이고 촛불을 들으셨던 분들은 말도 안 해도 다 윤호중을 얘기할 거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결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의원들이 눈치를 볼수 있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눈치를 볼까? 뭐 지금 제가 아직 현재 뭐 표심이나 그런 것들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윤호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두 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시각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검찰의 사태 때 지난 일이다. 그건 지난 일인데, 박완주 이번에 원내대표는 젊은 층이 조국 때문에 이탈했다, 이런 뻘소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젊은 층이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문에 이탈을 했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고. 저는 이 박완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조국 장관 때문에 젊은 층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조중동 시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왜 조중동이 진짜 위험하냐면,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20대 지지층이 돌아섰다, 남성이 돌아섰다. 거기서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정말 이딴 분석은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조중동이 한 분석이에요. 조중동이 한 분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원내대표로 한다는 사람이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대 남성이 돌아선 이유가
조민양 때문이다. 조국 장관 때문이다. 그러면 20대 남성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47.7% 지지했어요. 그 당시에 미통당을 40.5% 지지했어요. 무려 7% 이상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왜 20대 남성이 돌아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여러 방송에서 20대 남성이 돌아선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 원내대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중동 시각이거든요. 조국을 자기네가 때렸잖아요. 엄청나게 언론과 검찰이 조국을 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장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조국과 추미애를 손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조중동은 그렇게 조국을 못 죽여서 날리고, 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패배가 조국 때문이냐라고 하면, 조국을 인정해, 너희들 인정해라, 조국 때문에 20대가 이탈한 거다 라고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에 어떻게 되죠? 조국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윤석열이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조중동은 그렇게 조국 사태 왜 떠드냐? 윤석열이 옳았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쵸?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 조국이 죄인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거든.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조중동은 끊임없이 민주당에게 자성의 목소리, 지지자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다? 아니지. 민주당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은 버티는 거지. 진단을 잘못해놓고 환자가 병이 났는데 처방과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조국을 버리고 추미애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수사가 옳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수사가 옳았다는 건 뭐죠? 그 당시에 기사인지 쓰레기인지 마구 갈겼었던 인간들이 그 언론도 옳았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들은 왜 아직도 조국을 물고 늘어지냐? 지네가 한,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조국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특징은 잔인하게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면서 자기네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국 때문에 20대의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걸 계속 기사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준동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바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0대,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또 조국 장관 얘기하니까 좀 열받으니까 얘기를 해줄게요. 20대가 지금의 뭐 20대 투표층은요, 이명박근혜 세대예요. 중고등학교를 보시면, 그쵸? 이명박근혜 세대 때 중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가 지금의 20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입시를 겪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표창장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표창장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니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했다 그러면요, 20대들이 진짜 저항을 해야 될 상대는요, 기득권이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20대들이 진짜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유독 조국에게 반기를 드는 건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촛불을 들었냐? 스카이대에서 촛불을 들어요. 스카이대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건 뭐냐? 스카이대도 이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의 최상위 포식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서열화가 돼 있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최고의 상위 그룹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가 되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 정의다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을 분노로 하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실망도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서울대 연대를, 연대 고대 스카이대라는 어떤 이미 대한민국의 서열화가 쭉 돼갖고, 거기 대학을 가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강남에서 50% 가고, 나머지는 어디서 갔나? 외고 아니면 특목고예요. 외고 아니면 특목고. 외고, 특목고, 강남.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미 그들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대학이 전국에 훨씬 많죠. 이번에 투표했던 세대들에게 조국 장관 문제나 검찰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표창장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걔네는 알아요. 조민이라는 조국 장관님의 따님이 표창장으로 대학을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기네들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부추기고, 마치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조국 장관 검찰 사태가 일어날 때 촛불을 들면 모든 대학과 청년이 분노한다라는 언론에 의해서 그들은 세뇌당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가 막혀서 웃었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촛불 들었다. 마치 20대가 모두가 분노한 것 같고 모든 대학이 촛불을 들고 일어난 것 같이 포장을 해줬거든요. 그럼 언론과 검찰이 짜고 사실상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자본주의와 이 교육제도 소득의 양극화가 더 고착화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의 파워는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도 있는 집 애들이 잘하잖아요. 왜? 그만큼 어떤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서. 그러니까 20대가 분노를 할 수 있는 건 언론에 의해서 조민이라는 본인들의 현재 상황을, 조민이라는 어떤 언론에서 떠드는 표창장 때문이 아니라 좋은 아빠를 만나서, 그렇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조민이라는 사람이 부러움과 질투에 하나의 폭발적인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일부 청년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20대 후반이 대학 갈 땐 자기네들은 알아요. 그때는 모든 무슨 특기자 전형, 어학 전형, 그 다음에 누구나 봉사 시간을 가져다가 제출해야 되는 건 본인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왜 20대가 분노를 했을까?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 20대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요, 가장 불만이 뭐냐,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대학을 합격하고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대학을 불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서울대 연대 고대일수록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네트워크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게 굉장히 슬픈 현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꿈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이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합격했는지를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어디에 신청을 해도 진짜 팔학군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강남에서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점수가 나오면 서울대와 연대 고대 차이는 진짜 한 문제 차이로 아이들이 등락이 갈려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 왜 떨어졌는 거에서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내 부모의 재력이나 내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씨 내가 이번에 수학 망쳤어, 영어 망쳤어, 나는 공부가 좀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보면요,
이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명박근혜 때 여러분들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부자 되세요. 이명박근혜 때 유행했던 말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온갖 부자 되세요. 그렇죠? 온갖 대출 광고 막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문지가 있어요.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뭐 감옥에도 가겠다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생각을 할때 학생들이, 아, 이더 젊은 층들이 물질 만능에 빠져 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마 그 청년들의 정신 상태, 뭐 돈으로 얼마를 주면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막 너무 당연시하고, 그 20대가 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것들에 굉장한 그 동조를 했었어요, 그 시대가. 근데 저는 이 조국 장관과 이 검찰 사태 때 저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솔직히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탐욕으로 가르쳤거든요.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지금 이제 좀 지나서 얘기를 하면요, 복귀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복귀를 하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손 놓고 있었어요.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촛불만 들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당시에 조국 수호를 외치고 여러분들과 했지만, 조국이 당하고 언론이 조국을 난도질칠 때이 정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이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검찰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검찰과 그 언론이 한 배를 타고 조국 장관을 지낼 때 분명히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교육부도 뒤에 뒤짐지고 있었어요. 표창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부는 그 당시에 입시 제도를 잘 설명을 하고, 그렇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릴 때 얼마든지 방통위가 나서서 제재할 수 있었고, 근데 모두가 움츠리고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검찰을 압박해서 현재 수사 상황을 국회에서 집단 항의를 하고 윤석열을 부르고, 그리고 가장 저는 민주당이 그 당시에 너무 뒷짐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해임하라고 의원들이 강력하게 청와대에 얘기하고 앞에서 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의원들이 조국이 어떻게 될까, 이 불똥이 나한테 튈까 그런 관망을 했어요, 관망을. 어떤 가족은 인권이 말살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조민양과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는요, 이메일까지 세상에 공개되고, 공정 공정 외치는 인간들, 정의 정의 외치는 인간들이 한 가족의 인권은 없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분노했어요.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인권을 말살하고 검찰의 엄청난 힘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공포를 느낄 정도의, 와, 검찰이 이 정도 센가?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의 검찰의 행위들을 정치권이 방관을 했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언론을 제어할 수 있는 방통위도 뒷짐지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민도 청년이거든요. 청년을 보호하고 그의 가족들의 인권이 말살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었죠. 민주당은 조국 사태라고 얘기 같이 동조를 하면서 조중동 눈치를 보기 바빴고, 마치 조국 수호를 외치면 같이 언론에 난도질당할까봐 뒷짐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결국은, 아,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 언론에서, 왜 자꾸 언론에서 2016년 촛불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2019년 그 뜨거웠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100만 명 이상의 촛불이 왜 언론에서는 2019년 서초항쟁을 얘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의 시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면요, 언론과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문재인 정부 얘기할 때 2016년 촛불 정부라는 얘기를 해도 이건 진보와 보수가 마찬가지예요. 진보 기득권들도 2019년 서초 항쟁에 대해서 얘기하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면요. 2019년 서초 항쟁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집회를 기획해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혁명은요, 반정부 시위였어요. 현 정부를 지지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에 수백만 명이 나왔다는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왜 진보도 등을 돌리고 진보도 그 서초항쟁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자기네들이 진보 안의 기득권들이 그 집회의 주인공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 촛불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왜 한마디로 우리는 진보 기득권 세력이 아닌 진보적 지지자들이 변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변방의 진보 시민들에 의해서 그 촛불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진보 안에서도 그 촛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들은 시민운동이나 역사적인 항쟁을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기득권 진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를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나섰거든요. 누가 선동을 해서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의 국민들은 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서초항쟁. 왜? 조국을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은 그 당시에 검찰과 언론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에 수백만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조국이 옳았다가 되거든요. 그쵸?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라고 얘기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수백만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 검찰이 무리했구나, 언론이 마녀사냥을 했구나 이런 시각이 도니까 그들은 서초항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19년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수백만의 민중항쟁은요, 역사가 평가할 일이에요. 진보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2019년 서초항쟁은 민중에 의해서 민중이 나선 최초의 검찰개혁의 검찰과 맞짱 떴던 최초의 민주항쟁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항쟁도 현 정부의 독재 정권과 맞짱 뜨는 정부는 있었지만 검찰과 맞짱 뜬 최초의 민중항쟁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항쟁은 없었거든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피를 흘리는 항쟁, 그런 항쟁들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의 지지, 그리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는, 그러니까 21세기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가정이 인권이 유린되고 난도질 당할 때 국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인권과 민주주의를 검찰이라는 권력의 법의 잣대로 본인들의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향해서 촛불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진보 안에서도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 얘기하지만 서초항쟁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자기네들이 벌여왔던 행위들이 국민 저항을, 어떻게 보면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었거든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서초항쟁은 국민 저항권의 집단적인 발동이었어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한 가족이 무참히 당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저항한 거예요. 야, 내가 당하지 않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지만 이건 심한 거 아니야? 검찰 그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2019년 서초항쟁을 기억하면 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들은 2019년 조국 수호 촛불 집회 자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쵸?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집회가 있었다라는 걸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우고 싶은 거죠. 그 촛불은 왜 그러냐면, 성공한 집회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민기적거리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그 당시에 4 플러스 1로 통과시켰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검찰이 가장 두려워했던 공수처 설치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정의를 민주당이 선거 이후로 밀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그 촛불을 보고 4 플러스 1이라도 미완의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결과물이 나왔던 촛불 집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요즘 뭐 박완주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모든 게 조국과 추미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진짜 국진당과 언론이 요구하는 대로 20대가 마음이 돌아서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게 조국과 추미애다. 그럼 조중동과 걔네들이 옳았다고, 그럼 윤석열이 옳았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너무 혹독하죠. 월세 조금만 올려받아도 민주당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라고. 박덕흠이나 이런 인간들 수백억,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그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가장 분노를 할 거예요. 언론이 아니죠. 그냥 기득권들을 대변하는 영업사원들이에요. 그 영업사원, 저는 기자라고는 얘기 안 해요. 조중동 기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조중동에 광고 따오고 본인들이 광고주들, 영업사원이지 뭐예요. 자기네들의 광고를 주는, 실질적으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본인들이 기사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홍보하고 본인들의 광고나 본인들의 수익을 져야 하는 민주주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으로.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그냥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저는 가장 지금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조국 장관과 장관이 당할 때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뒷짐지고 있었고, 정부도 검찰을 윤석열을 강력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제어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부와 그 당시에 민주당은 뒷짐지고 있었고, 교육부도 그렇고, 많은 것들,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입시 학원 강사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다 그랬다라고 진짜 용기 있는 증언을 해줄 때, 정부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에 입시 제도를 열심히 홍보하고,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랬다라고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저는 비겁하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게, 누군가가 당할 때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누가 당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잔인했다는 거였고, 저는 국가가 진짜 이 검찰이 인권을 말살을 했는데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국회는 윤석열을 검찰과 그 당시에 조국 장관 당할 때 검찰청법이라도 손봐갖고, 진작에 검찰청법이라도 손보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윤석열 날리라고 비토를 하고,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 왜 그러면 민주당은 2019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뒷짐을 주고 있었냐? 선거에 영향이 올까 봐. 모든 정치인들이 그래요. 제가 제일 분노스러웠던 게,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 왜 뒷짐 주고 있었냐? 내년 2020년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 봐. 자기에게 불똥 튈까 봐. 조중동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의원들, 선거 막판 끝까지 김남국을 조국 수호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진짜 비겁했었어요.
민주당이 뒷짐지고 있었던 건, 뭐 결과는 우리가 선거에서 대승을 했지만, 그들은 조중동의 눈치를 받고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내년 선거에 악영향이 올까봐 그랬죠. 정말 민주당에서도 잔인했었죠. 조국을 버려야 된다.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조국과 추미애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민주시장이 결집을 했고, 이 정부가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조국과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전면에서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싸우는 느낌을 들었죠. 저는 가끔 민주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 너무 뭐 피로감이 온다. 개혁이 피로감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혁을 저항할 때 본인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국민들에게 했다 그러면 왜 빠르게 개혁을 진행을 하지 못했냐?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조국을 버리라고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라는 박안주가 나와서 조국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 4월 7일 재보선 패배가 조국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김혜영의 말을 들으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조국으로부터 시작됐으면 본인들이 배지를 달면 안 됐었죠. 소중한 자기 정당의 국무위원도 지키지 못해놓고 오로지 배지 날라갈까봐 두려워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은 지금과 조국과 추미애와 선을 그어야만 조중동이 소신파라고 얘기해주고 기사를 써주니깐요. 그러니까 딴거 없습니다. 조중동에게 잘 보일라는 의원들은 그게 수박이에요. 조중동에 맞서 싸워서 그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무슨 조국 장관 때문에 재보궐 해서 졌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고 조국은 잘못이 없다. 조국 때문에 180석을 얻은 거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비판하면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수박과 수박이 아닌 사람을 가리는 건 간단합니다. 조국을 버리려는 자들, 그들은 조중동과 타협하는 것이고 검찰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게 왜 위험하냐? 조국을 버리려는 자들은 윤석열이 옳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과 언론이 옳았다, 조국은 파렴치하다는 걸 반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조국이 잘못했다, 조국이 책임 있다, 이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죠. 검찰 수사가 정당했고 언론이 그 당시에 잘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라는 반증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할수 없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심층 분석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